자, 오늘 큰 한숨과 함께 시작하신 우리 각도기님 어떻게? 미국 시장 뭐 정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네. 똥나게? 아니 뭐 이제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잖아요. 네. 네. 중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 오늘 미국 휴장이라는데? 오늘 저녁부터. 네. 지금 추수감사절. 아, 그렇구나. 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아, 트럼프 네. 정말 감각 뛰어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우리 시장만 영향 받겠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정리하는 게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참 오른 것도 없네. 얻어맞네요. 네. 배고파 죽겠는데 아, 때리기까지 하네. 네. 트럼프 진짜 얍실한데. 전문가네요. 그러니까. 전문가. 꾼이야 꾼. 네. 원래 이제 버드 매뉴얼 해야 돼. 원래 이렇게 그 재산을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꼼꼼하더라고요. 네. 재산 관리 잘하는 사람들 꼼꼼해요. 아니 원래는 네. 며칠 전에 했어야 돼. 스케줄상 계속 미루다가 아 오늘 휴장이냐? 사인하자 이렇게 된 거네. 그런 아. 얘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중요한 발표를 한 3시 반쯤 하는 4시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네. 자 정리해 봅시다. 미국 시장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뭐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테크 뉴스를 몇 가지 재밌는 테크 뉴스를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는 0.42%가 상승해서요. 3153.63으로 연일 사상 신고가. 연일 사상 신고가. 다우도 0.15%가 올라서 28,164. 나스닥도 0.66%가 올라서 8,705.17. 하여튼 뭐 매일같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그 트럼프 이랬어요. 합의에 거의 임박했다. 이래놓고 또 뒤통수를 치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원하고 상원에서 그렇게 빨리 올라왔으니까 안 하기도 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또 그다음에 탄핵 문제도 앞두고 있으니 등등등. 네, 역시 뭐 시간은 네, 시간은 끌은 거죠. 약간 시간 끌고 그냥 바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것이고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환도 강했어요. 그 달러도 강했고 주식 시장도 강했고 반대로 이제 경제 지표까지 잘 나오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여주었던 채권은 좀 떨어졌던 것이 어제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러 지수는 이제 98.39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하고의 가격 차는 약 한 0.2% 정도 가까이니까 0.2% 정도 강세였고 유로 달러도 그 정도 가까이 네. 하락을 좀 했습니다. 달러엔이 109.50엔, 달러원은 1176원 78전, 달러위안은 7.03 정도 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금리는 다 올랐습니다. 즉 채권 가격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상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WTI는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157만 배럴 늘어났다고 하면서 한 0.46%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금값도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6달러 정도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보베스파는 올랐고 상하이는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이가 떨어졌는데 오늘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기술주들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알리바바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오르는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52주 최고가의 이름을 올린 기업들을 보면 은행업 종들이 참 많습니다. 은행업이요?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머크앤컴퍼니.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틀려요. 미국은 사실은 기술주들이 한 축이고 또 은행주들이 한 축입니다. 우리는 한국 은행주들은 쩔이잖아요. PBR 0.3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뭐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은행들이. 은행들이요? 예, 예. 핵심적인 것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잘 나왔는데요. 2.1% 나왔습니다. 이전은 2.0이었고 예. 예상은 1.9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갔고 또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도 예상 수준인 0.3% 증가가 나왔습니다. 네. 내구재 10월 실적도 전월 대비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표들이 나왔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1만 3천 명으로 예상 22만 명보다 좀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10월 그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8일 그 미국 그 추수감사절로 휴장하고요. 네. 29일은 조기 폐장을 합니다. 네. 이런 29일 날 반영 조기 폐장하더라도 반영은 좀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미국 중국 시장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했는데 다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사실 어제 네. 미국 아침에 이제 저 뉴스 전해드렸지만 네. 그 이제 치밀한 각본이 있네. 초치단에서 거기 가서 미국 대사가 뭐 오히려 역공했다는 것도 그렇고 깔아준 거네 그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서명한다 하기 전에 네.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오늘 뚜껑 열어보면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위안화 환율도 같이 보시고요. 네. 이 영향력 참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배고픈 시장인데 예. 오늘도 또 밥숟가락 좀 뜰라 했더니 식판 치워간 느낌이네요. 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숟가락 좀 들려고 했더니 예. 밥 밥이 왔어 이러고 아 밥 좀 먹자 하고 딱 숟가락 들었는데 식판 누가 확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저 그 리서치 센터,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지금 이제 헤드들도 바뀌는 데들도 있고 뭐 그 리서치 센터 기능 좀 축소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왜냐하면 법인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필요하지? 어차피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면 분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 그죠? 불가침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지. 숫자 갖고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뉘앙스 그다음에 어투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니 이게 좀 말이 안 돼. 트럼프 입만 쳐다봐야 되니 뭐 네. 어떻게 할까요, 곽동희님 오늘? 저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물밑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짜리 뭐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그 흐름들을 조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 조류들은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뉴테크 뉴스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압축 기술을 한 그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 데이터 센터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네. 이것과 연관된 아주 첫 번째 하청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좋은 뉴스인데 추가적으로 오늘 여기와 관련돼서 초당사자가 되는 진짜 영순위 하청 업체로 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뭡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인텔에 계신 분하고 점심 먹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인텔에 테크, 계신 분? 네, 테크. 오, 이제 곽 부장이 인텔. 야. 네. 아, 그거는 내가 제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만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전화하면은 다 그냥 받아주죠? 네. 아, 저기 IR 담당자들은 이거 방송 안 듣더라고. 몰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IR 담당자들은. 이런. 네, 중견 중소기업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저 이런 대기업 네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저를 많이 아시는 아 실제로 같고. 우리 IT 담당 어떤 애널리스트가 출연하다가 요즘 안 나오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업체에서 전화 너무 많이 온대. 네. 아 그거 약간 그렇지 않냐고. 네네.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인 상대인데 그러니까. 소매로 쏟아내면 야 너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걸 왜 이렇게 우리 그러면. 뭐 적시성이 없잖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 아 그 인텔 만난 얘기는 뭐 끝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과 연관 오늘 얘기 드릴 것 같고 연관 안 그래도 이거 과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그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텔 사장하고 이재용하고 친히 만났다. 얼마 전에 네 그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보도 됐었나 그거? 네 인텔 CPU를 네. 파운드리를 수주? 삼성전자에 위탁하기로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아 인텔 CPU 파운드리를 삼성이 수주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까 회로를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기 그 이걸 어떻게 잘 예를 들면 항공기 설계를 하듯이 설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것은 공장이 없어도 연구실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죠. 네. 그걸 팹이라고 하죠.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일괄 공정을 다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팹리스와 팹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디자인도 있고 예, 뭐. 디자인과 제작까지 모두 다 그렇죠. 할 수 있는 회사죠. 뭐 마케팅까지도 하고 전부 다 하는 일괄 공정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네. 그런 일괄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AMD였는데 AMD는 공장을 팔아치웠죠. 그게
그 글로벌 파운드리죠. 예. 네, 글로벌 파운드. 그러니까 팸리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팸리스로 그 넘어가게 됐는데. AMD는 이제 직접 생산 안 해요. 그래서 AMD 7나노 공정이 TSMC로 넘어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인텔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메모리 쪽에서도 문제가 뭐냐? 못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사장이 사과도 했습니다. 공급 조달을 제대로 못해줘서 이건 우리가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 인텔에서? 예, 그 지난번 이전 CEO 때부터 이게 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정과 이 만드는 이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크게 크로커자니라는 사람 때부터 이게 M&A 막 이거저거 하면서 네. 자기네 본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게을리했어요 인텔이.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공정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는 7나노를 가고 있는데 얘네는 아직도 10나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나노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10나노 아이스라이크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와서 시장에 뿌려줄 거냐 이게 우리나라 D램과 그다음에 낸드 업체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앞차가 네. 나가야 뒤차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근데 드디어 인텔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지만 메모리를 제작하는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공장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TSMC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TSMC고 네? 그 다음으로 큰 회사가 10%대 중반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만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 돈으로 300조대 초반대인데 310조, 20조 막 이러는데 TSMC가 얼마입니까? 200조 중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네. 근데 파운드리만 하는데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사는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굉장히 하이 퀄러티라서 단순히 이제 그 애플의 그걸 제조해주는 폭스콘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장의 위치는 한 단계 등급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 미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그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삼성전자는 7세대 그 아이폰 7에서 AP 만들 때 뭔가 트러블이 좀 있으면서 애플의 AP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애플의 A13까지 전부 TSMC 공정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상당히 놓치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찌되었건 자기의 독자 노선으로 EUV 공정을 잘 도입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텔을 갖고 왔는데 인텔이 최초로 CPU를 지금 발주를 준 거예요. 굉장히 큰 뉴스죠. 두 가지 뉴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지금 추격을 하는 입장이고 좀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본격적인 추격을 할 수 있고 삼성전자 TSMC 사업 죄송해요. 파운드리 사업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뉴스고요. 전체 산업적으로 네. 보면. 그다음 두 번째 인텔이 이제 여기다 내년에 공정을 맡기면 인텔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연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정에서 훌륭한 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잘 대응을 해준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CPU의 공급도 늘어나면서 덩달아 D램과 낸드의 공급도 내년도에 늘어나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 이제 다 지쳐서 거의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얘기 이제 슬슬 안 할 거냐 너무 지쳤거든 된다 했는데 1년을 양치기 된 거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래서 이 뉴스를 따라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네.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이 왜 2-3주 전에 CPU 미국의 그 CPU 그 오스틴 공장 그거 철수하고 사람 자르고 네, 다 저런 맥락에서 나온 거구만. 네, 맥락이 있었던 니네 거죠. 니네도 CPU 니네도 하고 우리 것도 오다 받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랬겠네. 뭔가 네. 그죠? 네, TSMC에 딱 걸려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그 사훈이야? 네, 그 사훈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삼성전자를 대한 사훈 같죠? 삼성 고객과 같은 입장에 있잖아요.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